장 부서? 장갑 드릴까요? 혹시 모르니까? 편하게 가슴 턱에다가 손 딱 대. 네, 그렇죠. 움직여서 움직여. 그렇지. 식구가 왜 안 와? 살살 다듬어 보세요. 그렇죠. 가급적 목줄을 해주세요. 우리 목줄을 잡고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. 지금 저 좀 늘어나가지고 저거는 인지표라서. 그리고 목을 잡고 이쪽을 잡고서 하면은 못 물어요. 혹시 얘가 옛날 습관이 나와가지고 왕 순간적으로 올라왔더라도 못 물어요. 목을 잡고 있으니까. 아, 더 안전한 거예요, 그런 것들이. 눈 앞쪽 잘라주세요. 네, 잘라, 괜찮아요. 아까 잘라, 아까 갖다 잘랐잖아요, 이쪽에. 네, 차분하게. 이제 괜찮다는 걸 알아요. 이제 그렇게 뭐 그럴 필요가 없다. 옛날처럼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. 뭐 별거 아니네 하고. 우리 이제 여기다가 좋은 감정을 해물 잡고서 욕하는 게 아니라. 이게 잘 참고 차분하게 있으니까 해물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. 뭐 이걸로 주면서 한번 하면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. 이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. 엄청 잘 먹어. 저거 꺼내면서 흔드는 거 어떻게 하세요? 이걸로 관심을 지금 돌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. 잘했어 하고서 그냥 주는 것 뿐이에요. 또 줘보세요. 흥분하고 달라요, 이거는. 네, 또 해보세요, 해보세요. 네.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썼어요. 지금 처음 쓰는 거예요, 트릿을. 왜냐하면은 요이라는 식으로 유어링이 될까봐 지금은 그냥 잘 참았고 견주도 안 쫄았고 들어가자. 옷 입힐까요? 네. 야, 고개. 아니야 아니야, 고개를 이쪽으로 여기 가운데다가 가운데다 가운데다 휴분 늘어놓고. 아, 구멍이 잘 안 돼. 이럴 때 주는 거는 괜찮아요? 아, 상관없어. 지금 이거하고 상관없어. 이거하고 있다고 상관없어요. 지금 주는 거는 잘 참았다고 미용을 주는 거. 달랑달랑 그래. 네, 저 빨아드려야 돼요. 네, 괜찮죠? 이제 마음을 놓으시고 더 자신있게. 아까 넌 나이가 처음에 할 때 막 으르렁했을 때 가만히 난 반응 안 하고 에잇! 그것만 해요. 네. 진정시키고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. 진정하니까 괜찮아요. 네.